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KF 투자증권 최연기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매크로 상황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변동성도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그널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제도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주가가 뛰고 있는 뭐 넷플릭스 등 이제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호조를 좀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좀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 자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국 뭐 금융 시장 그 이슈 같은 경우도 그 혼란 자체가 결국 이제 재무장관 신임 재무장관이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QT 그러니까는 그 자산 그 축소에 대한 어떤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쨌든 금리 인상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금리 불안을 좀 잠재울 만한 장치나 환경이 마련되기 전까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매크로 환경을 좀 고려해 보면 뭐 지금의 어떤 반등 랠리가 좀 짧게 뭐 끝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시장을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9월 이제 미국 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쇼크가 기록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좀 반등한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연준 그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가 빠르게 좀 개선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탄력적인 어떤 물가 중심의 상승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준이 뭐 11월 달에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7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던 연준의 최종 금리가 이제 올해 연말에 도달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좀 증시를 좀 누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좀 키팩터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어제는 이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하겠다라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어떤 반등세가 제한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일각 그 해외 IB의 어떤 일각의 그 전망대로 뭐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 호조에 따라서 이제 실적 그 호조 유무에 따라서 뭐 그 종목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는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좀 그 방어주 중심의 포트 그리고 이제 배당주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방어적인 포트로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위험 요인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